음식은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견고한 내덕 U자 형태를 두 개를 만듭니다. U자 고리. 자, U자형이죠. 한번더 U자형을 만듭니다. 됐죠? 여기서 U자, U자 여기서 끝가닥을 아래에 U자 고리에 집어넣어서 감아줍니다. 최소 3회 이전 이상 마찬가지로 많이 감을수록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견고한 매듭이 되겠죠. 그래서 당겨주면 올가미 매듭이 됐네요. 올가미 매듭.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한 매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옥매듭을 해도 되고요. 자, 다소 복잡하지만 복잡할수록 복잡한 만큼 견고해지겠죠? 자, U자형 고리, U자형 고리, 그것을 위에 고리를 놔두고, 여기서 최소 3회전 이상은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4회 감았죠? 4회 감았습니다. 이것을 당겨주면 체결이 되고, 이것을 옥매듭으로 해서 그냥 묶어둬도 안전장치가 될수 있겠죠? 우선 풀리지 않습니다. 올가미 매듭도 되는 거죠, 지금.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겨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U자 고리, U자 고리 넘겨서 위에는 고리를 하나 놔두고 아랫부분에 서 3회 이상 감아줍니다. 이번에는 5회를 감겠습니다. 이 로프가 풀리려면 지금 5회 감겨 있는 게 풀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3회 감는 것과 5회 감는 것은 즉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풀리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매듭으로 해도 좋겠죠. 그러면 아주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또 올가미 매듭이 되네요. 이 부분을 당겨주면 공간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해체하면 되겠습니다. U자형 고리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